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자, 우리 today's 15th of February, 우리 Mon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부니까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후반부에서 영어 발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I'm sorry 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유감입니다라는 뜻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 그것까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에 interrupt 같은 경우에는요, 방해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해해서 유감입니다 라기보단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많이 들으실 거예요. I'm sorry to hear that 하면은 그 얘기를 들어서 유감입니다 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m afraid 혹은 I'm sorry to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동사 얘기하는 거는 뭐뭐 해서 유감입니다 라는 뜻을 표현할 때 요거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I'm sorry 같은 경우에 무조건 미안합니다만 되는 게 아니고 유감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뜻까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나는 행복해요. 그럼 뭐예요? I'm happy to meet you.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 비동사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happy, sorry 이런 거는 다 형용사죠. 그러면은요, 우리 형용사, to 동사까지 해서 비동사, 형용사, to 동사까지 이 형태를 많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EBS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지금 방송 예정일은 이제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지금 3월 25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1월 29일 날 찍었거든요. 잠깐만 이 부분을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쉬워요. 쉽다는 그냥 easy가 아니죠. 뭐가 나와야 돼요? It is easy가 나와야 되죠. 말하는 것이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t is easy 하고 나서 말하는 거 to say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전 유감이에요. 그럼 뭐야? I'm sorry. 그걸 듣는 것이 그럼 뭐야? To hear 이 되는 거죠. 그래서 I'm sorry to hear that. 그 다음에 이거는 It is easy to speak English 혹은 in English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되게 생각보다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요. 나갈 준비 되었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 나갈 준비 되었나요? 자, 우리 준비라고 할 때, 준비되다라고 할 때는 ready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re you ready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준비. 근데 나갈 준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To go가 되겠죠. 그래서 Are you ready to go?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나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I am ready to go가 되면 되는 부분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I am glad to see you. 한번 보겠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라고 하는 얘기니까 I'm happy to see you나 뭐 I'm glad to see you나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거 의문문이니까 평소문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t is possible 이런 표현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To 동사하는 것이 그러면은요 It is possible to get 한번 보겠어요.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엇이요? A duplicate 해가지고 copy 해가지고 사본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요 이거의 질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It is가 Is it?으로만 바뀌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s it possible to get a copy? 하면은 사본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Are you okay? 해서 나는 괜찮아요. 그럼 뭐요? I am oka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신 괜찮아요? 하면은 Are you okay가 되겠죠. 근데 to 동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re you okay to drive? 하면은 당신 운전 괜찮나요? 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운전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은요. It's about time에서 about 제껴버리고 It's time for you to get some new shoes가 됐는데 요걸 잠깐 copy and paste를 잠깐 해봅시다. 자, 여기 가져왔는데요. about 제껴버릴게요. 자, it's time 한 뭐예요? 뭐뭐 할 시간이다. 자, 그러면 for you도 제껴버릴게요. It's time to get 한 뭘까요? 살 시간이다, 얻을 시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get 대신에 당연히 buy 쓰셔도 괜찮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it's time to get 혹은 it's time to buy 하면 뭐라고요? 살 시간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공부할 시간이다 그러면은 it's time to study가 되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 할 시간이다 라고는 알고 있지만 당신이, 내가, 너가, 그녀가 라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바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for you 해가지고 it's time for you to get some new shoes 해가지고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하는 시간이래요? 당신이 투동사할 시간이다 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 방송 타고 나서 3월 좀 중순 지나고 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당신이까지 하지 마시고 일단 이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It's time to get 해가지고 뭐뭐 할 시간이다. 이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I'm sorry to interrupt 해가지고 누구를 당신을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sorry to interrupt 해가지고 I'm 얘기 잘 안하고 sorry to interrupt 혹은 sorry to interrupt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뭐 할 때 많이 쓴다 그랬죠? 갑자기 내가 좀 일을 뭐 미팅 이런 거를 좀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얘기로 되게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었어요. I'm so sorry to interrupt. I'm so sorry to interrupt. I'm so sorry to interrupt. I'm sorry to interrupt. Do you have a minute? I'm sorry to interrupt. Do you have a minute? 자, 그러니까 요 부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m sorry to interrupt you, Cindy 했더니 No, it's okay 해가지고 여기서 괜찮다고 얘기할 때 It's okay, 뭐 Never mind 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할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뻑 하고 이렇게 동사가 튀어나오면 뭐라 그랬죠? 명령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come on in 하면은 요거 많이 설명드렸는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는 얘기예요. Hi, Corsica. Sorry to interrupt you. Yeah, come on in. 근데 무조건 come on in만 보시진 못하고요. on을 빼고 그냥 come in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Something we have to talk about. 자, 그래서 두 가지 뜻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So come on in 혹은 come in 이거. 근데 여기다가 좀 공손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다가 please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come on in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come in, come on in 했더니 and have a seat 해가지고 자, 가져라 seat가 아니고요. have a seat 자체를 알아두세요. 착석하십시오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sit down이랑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Boy, come over here, sit down. Boy, come over here, sit down. Boy, come over here, sit down. 자, 그러면은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have 대신에 take이란 동사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착석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take a seat, have a seat.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Hey, Sheldon. Come in. Take a seat. Subject has arrived. 했더니 No, it's okay. Come on in and have a seat. 했더니 I saw. 해가지고 내가 봤다. 그랬죠? 그래서 I saw you. 내가 너를 봤어요. 뭐 하는 것을? Talking on the phone. 해가지고 당신이 뭐야 전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게 있을 거예요. 지각동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보다는요. 봅니다. 하고 나서는요.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누구를? 하고 나서는요. 동사가 그냥 나오거나 talk가 나오거나 혹은 talking 이런 식으로 ing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앞으로 보다, 느끼다, 냄새를 맡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see, hear, feel, taste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ing 형태를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 saw you were talking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talking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혹은 I saw you talk on the phone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좀 현재를 조금 더 막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talking 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I saw you talking on the phone 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웬만하면 전화하다 라고 할 때는 전치사 on을 써가지고 talk on the phone 이라고 얘기해주면 좋다.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좋겠죠? 자, 그랬더니 I said, 내가 말했잖아 가 되겠죠? 자, 그래서 I said 하고 나서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said that 해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say 과거죠. 그래서 I said that it's okay 해가지고 괜찮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okay를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그냥 okay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 said it's okay, 괜찮아. 그래서 you apologize 해가지고 당신이 사과했잖아. Money가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얘기할 부분이 있네요. 자, 일단은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lot of랑 lots of는요 have the same meaning에서 뭐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they both mean a large amount에서 뭐예요? 많은 양의 무언가를 의미한대요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countable noun은 뭐겠어요? 숫자를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uncountable nouns는요, 셀 수 없는 명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lot of people, lots of people, a lot of snow, lots of snow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a lot 같은 경우에는요, means 의미합니다. very often에서 자주 혹은 very much에서 엄청나는 걸 의미하는데요. it is used on adverb, 이게 중요하죠. 부사료 활용이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 It often comes, 그래서 종종 comes, 따라갑니다. The at the end, 에서 뭐예요? 마지막에 of a sentence, 에서 뭐예요? sentence 마지막 부분에 활용이 되거나 혹은 never, 절대 활용이 되면 안 돼요. before a noun, 에서 뭐예요? noun 앞에, 우리 절대 앞에 활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 like basketball a lot, 에서 뭐예요? 나는 엄청나게 basketball 좋아해. 그 다음에 she's a lot happier, 에서 오, 걔는 엄청나게 기뻐 보여, 라는 얘기죠. now than she was, 에서 그녀가 옛날보다, 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는 뭐뭐처럼 보인대요. younger, 훨씬 더 젊어 보인대요. 나보다요. 자, 그러면요, 훨씬 더니까 a lot of, 이거 숫자예요? 숫자가 아니고 훨씬이란 얘기니까 a lot이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수많은 택시들이에요. pass down this street에서 이 길을 지나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수많은 택시들이니까 어디래요? lots of taxis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수많은 smoker들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가 있으니까 lot of이 되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we have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to get it finished에서 그거를 끝내도록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lots of time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I don't like apples 에서 뭐예요? 나는 싫어합니다. money 그래서 a lot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나는 소비했어요. 그래서 spend money on something 혹은 spend time on something 하면 뭐예요? 어디 어디에 시간이나 돈을 쓰다. 자, 그러면은 수많은 시간이니까 lots of money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ere are 수많은 책들이 있네요. a lot of books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다 correct. 네,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이 부분 기억하세요. A lot 같은 경우에는 부사, 그 다음에 A lot of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다는 부분까지. 그래서 You apologize a lot 해가지고 너는 많이 사과했잖아, Paula. 그렇지, 라고 됐는데 여러분들 don't you 막 해가지고 이렇게 부가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가 부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너는 많이 사과하지 않잖아, 그치?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Do you? 라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막 이런 것들이 헷갈려요. 그러면은 그냥 right? 이렇게만 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평소문이건 뭐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나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대화하는 습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이거 한 문장 만들려고 해가지고 20초, 30초에서 고민하시면은 그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20초, 30초를 차라리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You apologize a lot, Paula, don't you?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의 so는요, 그러면이 아니고 그렇게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 don't think so. 요것도 같이 알아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I think 하고 나서 that 블라블라블라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요, 대디하는 블라블라블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시상실 많이 이렇게 생략이 되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부정을 많이 써요. 그래서 I think Mason is a good person. 메이슨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쵸? 자, 근데 나는 생각하기에 야, 메이슨 좀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요, I think Mason is not a good person.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I don't think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를 부정으로 땡겨주셔야지 뒤에를 부정으로 얘기하시면은 생각보다 어색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 think so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Oh, your phone is ringing again 해가지고 다시 너 전화기 또 울리기 시작하는구나 가 되겠죠. 그랬더니 Oh, I can get it later 해가지고 그거 내가 나중에 받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얘기를 할게. 여기서의 get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사다의 의미
get이랑은 또 다르죠. 여기서의 get은 무슨 얘기일까요? 뭐 receive의 의미로 해서 받다의 의미로 해서 receive the phone call 이렇게 얘기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얘기할 게 좀 많아서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서의 get은 또 뭐로 쓸 수 있을 것 같냐면은 pick up the phone call. 그래서 전화를 받다라고 할 때 pick up이라는 표현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answer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answer the phone call 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전화를 받다잖아요. 그쵸? 자, 그럼 전화 걸다 뭐하라 그랬죠? 내가 make a call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전화 call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화 걸다. 약간 전화번호를 조금 누르다라고 여러분들 조금 하실 때는요. dial 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통화를 끊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hang out도 아니고 hang on도 아니고 hang up입니다. 전화 끊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요. slide to answer 해서 answer 해서 answer the phon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ccept 해서 전화를 받다라고 할 땐 accept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그거는 허용하다라는 느낌이지 accept the phone call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자, decline이 뭐냐면 거절할 때 많이 보실 수 있는 뜻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마이클이라는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통화가 어디서 또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셀폰에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전화를 꺼버리고 다른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은 end and accept라는 요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읽어요. 제가 지금 A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B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A랑 전화 끊고 바로 B랑 통화할 수 있죠. 그쵸? 그럴 때 바로 보실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요 버튼이고요. 자, 그 다음에 hold and accept 하면은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지금 A한테 전화 왔거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A랑 잠깐 통화할 때 그럴 때는 또 hold and accept 해서 hold는 잠깐 멈추다. 그래서 잠깐 붙잡아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I can get it later 해가지고 내가 그 전화 좀 늦게 받아도 돼가 되겠죠. 그래서 I can get it later, Paula, let's talk 해가지고 한번 대화 한번 해봅시다가 됐는데 그러면은요, 요거 한번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후반부 영어 발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My dream.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Unless...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